안녕하세요. 영신다육입니다. 영신다육 오늘 네 화분이 새로 들어와서 네 올려봅니다. 수제 화분들인데요. 오늘 자 번호는 이 개수가 많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. 네 낱개로 이렇게 몇 개씩 없는 게 있어서 두 개, 세 개짜리도 있고요. 자, 가로가 12.5, 높이가 아니 세로가 10, 높이가 10, 24,000원짜리입니다. 수제 화분이고요. 얘는 보석이 많이 박혔네요. 이렇게. 물구멍이 이렇게 커요. 수제화분들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무늬가 다 달라요. 이렇게 일일이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완전 네 무늬가 화려하면서도 화려하지 않는 느낌. 네 이렇게 멋있죠? 다 무늬가 달라서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되나? 그래야 여러분들이 네 이거 새 화분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색깔만 달리고 좀 비싼 것 같고요. 얘도 네 이렇게 자 다 보여드렸습니다. 거의 다 자 235번 가로가 12, 세로가 10, 높이가 10, 24,000원짜리입니다. 자 236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가로가 13, 높이가 13, 3만원짜리입니다. 수제 화분이고요. 얘는 좀 무게감이 있네요. 이렇게 엄청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요. 정말 멋있죠? 네. 이렇게 얘는 하나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. 원하신다 하면 다시 만들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. 자 236번 가로가 13, 높이가 13, 3만원짜리입니다. 237번은 단화공방치예요. 가로가 17, 높이가 13, 3만원짜리입니다. 얘도 개수가 없어가지고 4개밖에 안 들어왔어요. 단화공방치도 인기가 좋죠. 이렇게 무늬가 색깔이 이거는 거의 비슷하고 두 개는 이렇게 생겼고 네 됐는데 보여주기가 이렇게 네 4개 있네요. 자 단화공방치는 네 또 원하시면 제가 들여올 수가 있어요. 개수만 말씀해 주시면 가로가 17, 높이가 13, 3만원짜리입니다. 자, 얘 수제화분은요 엄청 커요. 택배를 한 개씩 밖에 못할 것 같아요. 다른 거하고 같이 좀 싸지를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수제화분이 엄청 좀 저렴하게 올릴게요. 수제화분은 자 238번 가로가 21cm고 높이가 15cm 5만원짜리를 만원이나 할인해서 네 4만원에 드리는데요. 다른 데는 6만원 정도 이 화분이 소매 가격이 6만원이래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많이 안 남기고 4만원씩에 판매합니다. 요거는 생김새가 조금씩 틀리는데요.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렇게 생긴 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그다음에 구멍 물구멍은 크니까 두 개씩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이게 국산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네 무게감도 좀 있어요. 그래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제 한 손으로 들은 거 보면은 네 이렇게 다 모양이 달라요.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네 모양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. 자 238번 가로가 21, 높이가 15, 5만원짜리 4만원에 판매합니다. 자 얘도 다른 데는 9만원이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8만원 책정해서 세일을 6만원 했습니다. 6만원 2만원 했죠. 2만원 세일해서 6만원에 판매합니다. 근데 이 화분들은 다른 화분하고 합배송이 안 돼요. 같이 시키시면 안 됩니다. 따로 시키시고 네 하나씩 밖에 이거는 못 보내요. 왜냐면 수제 화분이라 단단해서 제가 택배를 싸려고 이렇게 큰 화분은 저희 매장에서 밖에 안 팔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한번 싸보려고 제가 지금 영상에 올리니까 네 한 개씩만 주문 주시길 두 개 주문하시면 제가 따로따로 보내드립니다. 두 박스로 세 개 하면 세 개로. 자 239번은요 자 여기가 요런 색깔 요렇게 있어요. 네 요렇게 색깔 요렇게 있으니까 주문 주세요. 자 239번 가로가 25cm나 됩니다. 높이가 21.5cm 자 6만원에 판매합니다. 세일 엄청 많이 해서. 자 240번 갑니다. 전에 홍조분 판매하고 남은 건 몇 개 안 남았는데요. 이제 다섯 개. 자 홍조분 네 가로가 12.5 높이가 9.5 25,000원짜리입니다. 홍조분은 여러분들이 전에 영상 나가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가져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대요. 이 화분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.
얘가 수공이 많이 들어간 화분이라, 네, 요렇게 멋져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 다음에 네 번째, 다섯 번째. 이거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시는 스타일로 주시라고 하면 드립니다. 자, 240번. 가로가 12, 높이가 9.5, 홍제분입니다. 25,000원입니다. 자, 241번은 좀 더 큰 분이고요. 가로가 15, 높이가 12, 45,000원입니다. 얘도 무늬만 보여드릴게요. 뭐, 이렇게 구멍 같은 거는, 물구멍 같은 거는 엄청 커서, 네. 홍제분은 잘 만들어주고 정말 이쁘네요. 제가 봐도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네.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242번은, 자, 수제분이죠? 네. 여기, 애들은, 인터넷 보면 한 12만원 정도 올라가서 있답니다. 12만원. 근데 저희는 8만원에 팝니다. 자, 그림은 요렇게 돼 있고요. 물구멍이, 예, 네, 요렇게 하나 나 있고, 그 다음에 좀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. 얘는, 그래서 제가 자를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여자분인데요. 네, 요렇게. 뒤에는 무늬가 파스텔 무늬로 돼 있어요. 요렇게. 네.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제가. 자, 여기 첫 번째 거는 요거 22cm 됩니다. 그 다음에 높이는 29cm 가량 되네요. 자, 두 번째. 네. 18.5cm. 높이는 30cm가 넘어가고 32cm 정도 될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. 19cm, 높이는 33cm 정도 되네요. 좀 더, 조금씩 크네요. 이렇게. 네. 홍조분. 자, 영신다이 오늘 수제화분 여기까지 할게요. 자,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신다이입니다. 영신다이 오늘, 새로운 수제화분. 네. 올려봅니다. 네. 영신다육에 처음 들어왔고 정말 네 멋진 수제화분입니다.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. 이거는 큰 거는 딱 두 쌍. 네. 자, 영신다육 오늘 화분 사면은요 수제화분을 사면 오늘 서비스가 들어갑니다. 자, 영신다육 친환경 영양제. 얘가 싼 게 아니고 비싼 영양제예요. 저희가 3만원 이상 사시면은 한 개씩 드리는데요. 네, 3만원에 한 개씩 드리는 게 아니고 3만원 이상 사시면 무조건 한 개씩 드립니다. 네, 1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제가 좀 두 개씩 넣고 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얘가 싼 영양제가 아닙니다. 살균 살충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통통해주고 이거 뿌려주면 물이 예쁘게 들어요. 다육이가. 그리고 뿌리 활착이 잘 되고 모든 게 얘는 과일에 주면 과일이 열매가 커지면서 달고 맛있어요. 그리고 채소에 주면은 벌레도 안 생기고요. 채소가 다디 달아요. 그런 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리고 뿌리 내릴 때도 원액을 묻히면요. 적심한 자국에 원액 묻히면 금방 마릅니다.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영양제를 가면요 단골 손님들은 이거 잘 안 붙이는데 처음에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양제 사용법을 붙여서 보내드립니다. 이거 하나씩 넣어드리니까요. 그리고 오늘 화분을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 8,000원짜리 수제화분 한 개씩 서비스로 드립니다. 이렇게. 오늘은요, 큰 애는 딱 두 쌍밖에 없어요. 네, 얘가 정말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서, 요렇게, 네, 엄청 멋진 화분이거든요. 뒤에도 그림 있죠? 살짝, 요렇게. 요렇게 하고, 두 번째, 요렇게. 이렇게 하고, 제가 한 쌍씩 두 개씩 묶었거든요. 무늬가 아주, 요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. 요렇게 이렇게 해서 자 1번 2번 세트 이렇게 나갑니다. 네, 1번 세트 이렇게 무늬하고 해바라기 무늬 정말 잘 그렸어요. 아주 섬세하게. 자, 두 개에 10만원에 갑니다.
두 개에 10만원에. 자, 영양제 가고, 이거 화분이, 요렇게, 세 개가 갑니다. 네. 자, 얘도 두 개에 10만원이고요. 화분이, 요렇게 갑니다. 어? 안 쓰네? 자, 요렇게 세 개 갑니다. 자, 1번입니다. 1번에 두 개에 10만원짜리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. 네, 두 쌍밖에 없어요. 자, 2번에 가는데요. 2번은, 3개에 96,000원 갑니다. 얘는 빨간색은 한 개밖에 없어요. 근데 이 색깔 넣는 데는 엄청 유의하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이 색깔 내는데. 이 빨간색도 아니고 네, 주황색도 아니고 이 색깔이 좀 이렇게. 그래갖고 얘는 3개씩 묶었어요. 이렇게 3개씩. 이렇게 3개씩. 근데 무늬는 어떤 무늬가 갈지 몰라요. 그냥 랜덤으로 3개씩 갈 겁니다. 그리고 영신다육 친환경 영양제 1개 가고 그 다음에 3개에 이거 8,000원짜리 화분이 서비스로 하나 더 갑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자, 얘는 무늬가 많이 써요. 다 각자 달라요. 이 무늬가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이렇게 전부 이거는 어떤 무늬 주라 하시기 전에 제가 무늬를 3개씩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. 자, 3개에 96,000원. 그리고 서비스 하나, 화분 8,000원짜리 하나가 더 간다는 거. 그리고 수제 화분은 저희가 많이 안 남은 거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서비스를 바꿔달라.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.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. 바꿔주세요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서비스는 바꿀 수가 없어요. 제가 화분 그대로 이거를 한 박스를 제가 서비스로 주문했거든요. 8,000원짜리예요. 네. 오늘은 네. 여기까지고요. 수제 화분. 네. 계속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. 영신다육은 수요일까지 택배가 갈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명절이라 2-3일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. 이틀에 계속 들어가는데 한 3-4일 걸릴 때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자, 여기까지. 요 보니까 요거 멋있네요, 아주. 이렇게. 자, 영신다의 구독 안 하신 분 계시죠?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